졸업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이사장 장승원입니다. 먼저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졸업식을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로 인해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학교 졸업생 여러분의 졸업을 축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갈고 닦으며 배움과 성장의 시간을 보내고 흔들림 없이 오늘까지 달려와 영예로운 졸업을 맞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학위를 취득하기까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신 부모님과 열성으로 지도해 주신 교수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사회에 진출해 자신의 꿈을 위해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도전에 학교는 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 언제까지나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이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패션계열 2학년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은 각자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행동으로 전환해서 도전했고 또 실패를 겪으면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방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지식을 패션 산업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까이에 있는 구성원을 생각하고 또 사회를 생각하고 전체를 생각할 줄 아는 실천하는 패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 시기에 학업을 무사히 마지막까지 마쳐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잘했다라는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학교 생활한 것 같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보고 싶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애완동물계열 박성철입니다. 우리 애완동물계열 여러분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간 매우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에 따른 결과가 꼭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학교와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졸업해서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예술 계열 졸업생 여러분, 계열장 오동화입니다.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졸업 축하 인사드립니다. 2년 동안 힘들어도 항상 웃으면서 교수님들을 잘 따라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고요. 졸업 후 여러분들 사이에 나가서 목표한 것들 다 이루고 또 여러분들 앞길에 항상 꽃길만 펼쳐지길 늘 바라겠습니다. 졸업 축하해요. 안녕하세요.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웹툰 창작 계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졸업 축하 인사를 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지식을 쌓고 소양을 기르며 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졸업하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꽃은 각각 피는 계절이 다 다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꽃을 피울 수 있는 계절이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던 미래를 만들어가고 개척해 나가는 동안 그 과정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학업을 무사히 마친 학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회생활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연 연기예술계열 계열장 한효정입니다. 우리 너무나 아름다운 열정의 공연 연기 패밀리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특히나 여러분들은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입학했던 학번이어서 더욱더 특별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 정말 변화무쌍한 상황들이 많았지만 그 상황에 굴하지 않고 여러분들 너무나 멋지게 오히려 더 큰 열정과 또 에너지로 다양한 공연들 또 영상 작품들 여러 실습들 너무나 멋지고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순간순간 저도 큰 감동이었고 또 많이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더 넓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역량을 펼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처럼 그리고 단단하게 쌓은 이 경험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색채를 멋지게 잘 발산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졸업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화이팅! 반갑습니다.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모델연기계열 이주현 교수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2년 동안 열심히 학교 다닌 우리 학생들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앞으로 사회에서 더 활발하고 많은 활동 그리고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펼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로 입학해서 코로나로 졸업하는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 하지만 우리 학교의 교육은 어느 해보다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잘 따라와 준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시간 동안 정말 잊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합니다. 담당 교수로서 여러분들의 밝은 미래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얼리 디자인 계열 졸업생 여러분, 여러분은 저한테 처음으로 1학년 입학부터 졸업까지 함께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 기억에 평생 동안 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 내내 저를 비롯해서 다른 교수님들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또 성실하게 맡은 바를 다 해주어서 너무 인상 깊었고요. 각자 한 명 한 명의 장점과 특성을 잘 드러내주어서 저 또한 많이 여러분들한테 배웠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과 인격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 나중에 추후에 저도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을 테니 웃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